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새 3장 공개 공지입니다. 60페이지 발표하십시오. 발표. 시방 나온다 보시고. 약간 그 법이 좀 바뀌면서 약간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막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냥 공개 공지 쉼터죠. 쉼터. 건물 큰 거 지을 때 그 출입자분들, 그죠? 일반인들 좀 쉴 수 있는 공터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항상 잘 영상이니까 저희 집의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입니다. 3문상 발표 3개 하십시오. 자,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어떤 쉼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죠. 어떤 쉼터다. 쉼터. 쉼터입니다. 쉼터를 만든다. 보면 돼요. 제가 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이제 끊고 제가 쉼터를 담배에서 많이 폈는데 이제 쉼터 담배 피면 안 되겠죠. 제가 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안 피고 이제 강의장에 딱 오실 때 수험생분이 담배 피고 앉아 계시면요. 그 얘기가 저한테 바로 냄새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수업할 때 담배를 피고 왔을 때 강의했을 때 앞에 분들이 참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합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은 담배와가 없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기로 이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담배 끊고 나니까 마음이 참 좋아지고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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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게 쉬는 장소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쉼터란 것은요,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할 때 쉬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정 대상 건축물이 있어 그 건물 지을 때만 필요하다. 그것도 규모가 다소 크게 지을 때 필요하다. 요 3박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한 지역, 설치 대상 지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두 문자 한번 따봅니다. 그 책에 다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오른편에 1번에 있죠. 요 일준이, 상준이, 일준이와 상준이가 사는 곳이다 랍니다. 그래서 일 뭐냐?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아닙니다. 또 모든 상업지역은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 모든 상업지역 다 포함됩니다. 또 주는 뭐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라는 요 장소 내에서 특정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입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미 봤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배웠죠.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에서 끝에 종합병원 빠지면 다중, 끝에 업무로 가면은 이것이 공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화집회시설, 극장, 극장, 또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이마트, 판매시설 가보시면 옆에 쉼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터미널들, 숙박시설, 호텔들. 여기서 보시면 끝에 의료시설 가운데에서 종합병원 이렇게 빠질 때는요 다중이용 건물이죠. 다중이용 건물의 종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업무시설 이렇게 빠질 때 이것이 바로 공개공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문종판, 운수, 문화집회, 극장, 종교, 교회, 판매, 백화점, 운수터미널, 숙박시설, 업무시설로 이용될 때 이것이 바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됩니다. 빠질 때. 또 좀 크게 해서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요렇게 쓰는 부분만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쓸 때부터 공개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내부자입니다. 면적은 얼마로 결정하느냐라면 그 설치 대상 건물 대지, 이 대지의 10%까지 범위 안에서 그 이하에서 그 지방 건축 조례에서 정해주는 그 면적으로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요 보시고요. 그리고 자 5번입니다. 따로 설치하지 않고 조경을 설치한 그것으로도 같이 인정하기도 하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이것도 인정한다라고 하고요. 또 건축물 1층의 필로트에다가 공지를 설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혜택을 줘요. 혜택을 준다.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 요 령을 딱 보니까 실제는요 건폐율은 빼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출입을 제한하면 안 돼. 오픈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는요, 해당 업종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연간 60일까지 범위 안에서 해당 공지를 다양하게 문화 활동, 판매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간 60일 허용한다. 다 겁니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활동이 연간 60일인데 가보시면 1년 내내 물건 팔고 있죠. 이런 식의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바로 공개공지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넘어가시고요. 자, 저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대지안의 공지 있죠. 요것은 시험에 나온 경우가 한번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실무할 때는 조금 의미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상이 바로 또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 건물 다 건축할 때 건물 앞뒤 자리 좀 띄운다란 말이야. 띄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건축 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은요, 건축할 때 요소를 넘지 못합니다. 못해요. 다음에 인접 대지도 넘어갈 수 없어. 자기 땅에서만 딱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요, 이 건물 지을 때 자기 땅 아니면 이 자기 땅 대지선 바짝 붙여서 건축이 가능하느냐, 이것이 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여기 건축선에서도 일정 거리를 좀 더 띄워서 건축을 하게 하고 인접 대지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딱 하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합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딱 배치해서 요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 좌우 주변에 공지를 확보해서 채광 통풍 등을 하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까지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띄우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상세한 띄우는 거리들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몇 개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통과하세요. 자, 또 그 다음 장 갑니다. 05장을 가십니다. 66페이지. 이제 맞벽 건축 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맞벽이라는 것은 건물이 좀 큰 건물, 높은 건물이면 좀 띄워서 건축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 상업지역이죠. 서울 가시면 뭐 종로라든지 각종 어떤 명동 가보시면 상가 건물들이 꽤 큰데 촘촘하게 쫙 붙어있어요. 맞벽으로 붙어있다. 원래 띄운다가 원칙인데 붙은 것도 참 많아. 그래서 보시면 원래 띄운다가 원칙인데 반대로 맞벽으로 맞대어서 진다 붙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맞벽 하면요, 인접 대지 선들 간의 요 사이입니다. 50cm 이내로 바짝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맞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맞벽이 가능한 특별한 지역이 있다랍니다. 이것도 꼭 여세요. 일단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요, 상업지역 옆에 있는 땅 주인의 눈치 보지 않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건물 골조 팔 때 보시면 옆에 건물의 땅 속에 시멘트가 촥 보입니다. 그것이 꽉 깎아서 파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가능하다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거지역, 주택지역, 주거지역도요 가능해요. 대신 주거지역은요 인접 대지 소유자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다 합의를 요구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건축협정을 맺은 장소에도 맞벽 건축이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거지방 건축 조례에서 정해주는 지역이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그 맞벽 건축이란 그 지역 있죠. 1, 2, 3, 4번 떴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맞벽일 때는 말입니다. 맞대어지니까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맞벽의 설치권이죠. 맞벽을 들어보시면 주요조부, 요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 내기 바보시죠. 요것이 말입니다. 내화구조로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고요. 맞벽 사이에 불이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불연지로 앞에는 멋지게도 그 건물 사이사이에 그 쫙 좁은 그 긴 시멘트만 딱 이렇게 돼 있어. 뭐, 왜?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뭐 입학할 필요 없었습니까? 예. 불연지로 불타지 않는 시멘트로 하겠다라는 말이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칼로 3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건물이 있으면 건물 사이에 연결 복도를 이렇게 설치한 경우를 간혹 보시면 보입니다. 연결 복도. 요 조건인데 오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나 요거하고요, 이런 건물도 있어. 요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요런 연결 복도가 아닙니다. 요거 그냥 건물이야. 건물입니다. 연결 복도는 그냥 딱 건물 구축하고 가서 좁다랗게 요 5m 이하
정도의 높낮이 가지고 있는 통로입니다. 차이 나니까 이것은 건물의 건축 설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연결 복주다. 이거 설치할 때 이 방화 분리할 때 안 번지게 방화벽 쌓고 또 이 높이 넓이가 5m 이하일 것이고 벽면에 창문도 있어라 이 말도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통과하십시오. 자 오른편에 6번 요걸 별표하세요. 6번을 별표 3개 합니다. 중요합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요걸 꼭 보세요. 요겁니다. 보시면 이건요. 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주인이자 요 대지 주인이 다기통에 좀 남죠. 좀 남아 남는다. 그래서 이쪽에 별도의 건물을 또 짓고 싶은데 자 한 필지 안에서 다른 농도를 지을 수 없다는 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총칙할 때 보시면 한 필지 안에서 원래 원칙은 타 용도 건물을 별도 지을 수 없다. 하려면 분필을 하라. 했죠. 만약에 이쪽이 14번지였어. 그러면요. 14-1번지 토지를 만들고 분필합니다. 그러면 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차피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씁니다. 있는 건물 거의 쭉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것만 딱 띄워주고 띄워주고 나머지를 다 분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이 건물이 땅이 크니까 이만씩 올라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이런 머리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건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할 때 보시면 딱 쪼갤 때 요 건물이 있는 쪽 요쪽 그 넓이가 최소한 일정 넓이 이상이 나와야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물이 짓고자 하는 요 빈 땅 생기는 요 땅 빈 땅 생길 뛰어나갈 요 땅도 요 면적 이상이어야 돼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최소한 넓이가 나와야 분필 자체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이 숫자 꼭 외워야 됩니다. 주거지역 최소한 6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상업지역 최소한 150제곱미터 필요하다. 공업지역 최소한 15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녹지지역들 최소한 2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상공녹지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지역들 관농자 농촌마을 최소한 보시면 6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했어요. 최소한 필요한 대지의 넓이 요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60 150, 150, 260 제곱미터 미달 분할 검지 중요한 용어들 자꾸 여세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건축물 짓는 땅 대지로 활용할 때 그 토지 지역마다의 최소한 필요한 넓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니다. 그런데 또 2번에서 2번 이번에 뭐냐 합니다. 그러면 요 면적도 물론 갖추었어. 그런데요 좋다. 여기 건물이 있는 쪽에 대지를 놔두고 분필을 하는데 넓게 분필합니다. 분필을 하는데 도로가 접도가 일로 딱 되어 있어요. 접도.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 그러면 요 주위에도 땅이 있어. 있다 보니까 요 땅이 맹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려주고 분필하라 요 말이죠. 요 말이야. 그래서 기타 간접적인 제한 때문에 분할 제한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간접적인 기타 건축법 제한 때문에 분할 제한되기도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 있죠. 요 기타 간접적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요것도 분할 제한 조건 요것도 보십시오. 요 두 번째 따 봅니다. 대건이가 뭐다? 공용이다. 대건이 공용.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시켜줘라. 자 또요 건폐율 용적률 맞추어라. 이 말은요 여기 쪼갤 때 원래 요 대지 터 가지고 맞춰서 건축을 했다. 건폐율 용률 나왔어. 근데 잘라버리면요 남는 이 땅에 대비해서 요 건폐율이 더 그쪽에보다 초과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자를 때 보시면 이 건물이 존재할 그 땅과 땅 대지 면적을 비교해가지고 건폐율, 용률, 법정률 좀 맞추게 분할하라는 겁니다. 또 높이 제한도 유지하게, 또 대지 안의 공지 조항 이것도 유지하게끔 분할하라. 그래서 대건이가 공룡이라는 요 조항 때문에 간접적으로 분할되는 겁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분할 제한 되기도 한다. 맹지 만들지 말고 건폐율 등 다 준수하게 분할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3번입니다.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도 건축 협정을 맺으면 요 면적 안 따지고 분할도 가능하다. 건축 협정 맺은 장소는요, 협정에 따라서 하면 요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어도 분할 가능하다.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건축 협정에 따라서 요것도 체크를 살짝 해두세요. 자, 이제 다음 장 갑니다. 제2절. 이제 도로편이 나올게요. 도로편.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의 조건은 이렇게 다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돼요. 기본 조건입니다. 이거 안 갖추면 건축 자체를 못 합니다. 자, 그런데 갖추었어. 갖추었는데 정작 갖춘 그 땅이 맹지면 또 건물을 못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조건을 갖춰서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요 대지가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어야, 접하고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맹지면 아무리 좋은 땅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기본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대지의 조건은 물론이다. 도로에 붙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접도의 업무가 딱 붙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붙었어요. 붙었네요. 이것이 무엇이냐 딱 봅니다. 고속도로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건축 못합니다. 철도에 붙어있어 더더욱이 건축을 못합니다. 잘 붙어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요 조건을 갖춘 길로서 최소한 편도 1차선 나오려면요 이 4m 이상이 필요합니다. 요 넓이 갖추는 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소요 너비다 부릅니다. 요 조건을 갖춘 길에 붙어야 됩니다. 붙었는데 붙을 때 전면이 다 붙으면 참 좋아. 요 사이에 2m 이상만이라도 여기 딱 붙어야 돼. 그러면요 밖에 차를 딱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는요 도로 이 조건을 갖춘 도로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는 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할 때 건축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자 밑에 어딥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또 제3절편에 01번에 1번에 있죠.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인데 왼쪽에 있는 요 1번 도로에 붙어야 된다란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그런데요. 또 1번 보시면 도로를 만들 때는 말입니다. 각종 어떤 법령으로 위치를 정해서 고시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법령으로 안정해도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또 재정 공고도 할 수 있다. 그것도 2번에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또 그 지역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또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도로 하면 사람과 차 통행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형적인 기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조건을 갖춘 길도 있습니다. 참 많겠죠. 어디겠습니까? 계단 도로, 또는 요 어떤 저기 산이다 등의 조건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닐 수 있어. 요것도 근데 이때는 말입니다. 요 폭이 3m 폭 이상이 딱 되면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보아서 괜찮다 판단되어서 요 공고를 딱 해주면 요것도 도로 인정이 된다라 겁니다. 그 말이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안에 1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또 박스 안에 2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도로 하면 사통팔달 뚫려있는 길이 원칙인데 끝이 막혀있는 막다른 도로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좀 긴 길도 있죠. 좀 긴 것도 있더라. 있습니다. 또 요 꺾인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다. 있어요. 해서 봅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는 요 도로 폭이 일정 폭이 나오면 요것도 접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도로 폭이 일정 폭이 딱 나와야 돼요. 요 길이가 얼마냐 하니까 10m 미만이다. 라면 요 폭은요 2m 이상이 필요하다. 요 길이가 10m 이상 35m 안 된다. 하면 요 폭은요 3m가 필요하다. 요 길이가 보니까 35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좀 많이 필요해요. 6m 이상이 되어야 접도를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막대한 도로 기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02장을 갑니다. 도로를 최초로 지정한다. 또 있는 길을 변경을 한다. 있는 길을 없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요 전부 다 뭐냐면요, 일단은요,
자, 우리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경과 폐지일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도로 지정일 때도 원칙은 필요하다. 원칙은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지정일 때만 보시면, 최초로 만들 때만 보시면은, 여기서도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도로 지정할 때만 그럽니다. 변경 폐지는 반드시 동의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자, 여기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뭐냐입니다. 자, 1번입니다. 동의 필요해.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 받을 수가 없어. 주민은 알 수 없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 등의 동의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 곧바로 그냥 건축이 심해서 도로 길 낼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땅 주인이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통로로 이용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도로 심해서 지정 공고를 할 수 있다. 그것 뜹니다. 그 말이 보시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동의 필요하다. 예외가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접도 한번 금방했습니다. 이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딱 배웠습니다. 이게 딱 배웠어요. 2m 도로에 딱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접해야 된다. 그거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대지가 조금 갖추고 2m만 접하면 돼. 원칙이야. 그런데요, 요 안에 아주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여기 접도하는 요 부분이 4m 이상을 접할 것이고, 접도하는 도로의 넓이도 6m 넓이 이상 되는 여기다가 이만치 붙어야 큰 건물 짓게 된다.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있죠. 시험은 참 잘 뜹니다. 큰 건물 지을 땐요, 접도 업무가 강화된다. 왜냐하면 큰 건물 지을 땐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큰 건물 지을 때 3m가 붙어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또 회전할 때 6m 폭이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이 큰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연면적 기준에서 2000 이상을 큰 곳에서 봅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 축조할 때는 3000부터 그렇다. 이렇게 또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참 시험에 잘 뜨니까 항상 뜬다 보시고 대비를 하실 중요한 어떤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가보십니다. 이제 02장 건축선. 건축선이 딱 뜨네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이죠. 우리가 도로 하면 4m가 필요합니다. 4m를 부를 때 우리가 소요 너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너비 이상에 딱 돼야 도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점은 다 넓은 길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도로죠. 이런 식의 주황 나오기 전에 이전에 60년도, 50년도 그때 지어진 옛날 골목길, 서울은 그렇지만 지방 가시면 아직 뭐 부산 또 목포 가시면 진짜 그 조그만 그 골목길도 아니죠. 조그만 또 아주 폭이 좁은 그런 길이 길석에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식의 너비 가진 여기에 너비에 소위 너비에 미달되는 옛날 도로 이런 곳에 접하는 대지도 참 지금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요 폭이 딱 보니까 한 2m 또 채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요 정도로 접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 그러면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어요.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 건물주인이 건물 철거해서 정축하려고 합니다. 신축하려고 합니다. 할 때가 문제입니다. 예. 한국은요, 이 접도 건물을 강제합니다. 그러면 소유대비에 미달되어진 양쪽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4m 맞추랍니다. 맞추라. 그런데 이벤트야. 4m 맞추려면요, 여기 양쪽으로 1m가 다시 들어가야 4m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아. 이제 2m다. 1m 들어가야 4m가 나온다. 이것이. 이 말입니다. 이걸 맞추게 합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건축선이다. 건축선. 원래 원칙은요, 대지도로 접하는 경계선이 원래 항상 건축 한계선 선이 있습니다. 넓을 때. 그런데 좁을 때는요, 선이 따로 발생이 된다. 요 선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안쪽에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되어지면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유너비에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란 말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1분의 있습니다. 1분의 있죠. 자, 또 이어서 보시면 한쪽에 보니까요, 뭐냐,
하천이 흘러갑니다. 철도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붙어 있는 도로, 한쪽 편에 또 땅이 있습니다. 요쪽에 딱 보니까 소인업이에 미달된다랍니다. 이때는요, 가운데서도 못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때는 요쪽 도로 반대편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를 한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요쪽에만 건축을 따게 됩니다. 이같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사항이 또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3번 보시면 이제 도로가 두 개 이상의 서로 교차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럴 때 둘 다 조건이 뭐냐? 4m 넓이 이상이 된다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3m가 되어지니까 자동차가 여기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할 수 있다란 말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8m가 안 된다. 두 길 다 8m가 안 돼요. 4m, 5m, 6m, 7m 길이 교차합니다. 그럴 때 보시면 자동차가 회전할 때 말입니다. 회전할 때 여기 있는 코너에 도로 모퉁이선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요 침해하는 것을 좀 막아야 돼. 그래서 너무 4m 이상 8m 미달되는 둘이 교차하면요, 요쪽 모퉁이 쪽에서 또다시 건투선이 딱 나옵니다.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이연선을 모퉁이 대지에 건투선을 본다 해서 요것도 대지에서 빼버린다 라고 합니다.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교차할 때입니다. 또 각도도 보시면 120도 미만일 때만 발생한다. 각도 120도, 120도 미만,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교차할 때만 건축선 모퉁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의 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에 또 관로 4번을 가보세요. 지정 건축선이란 말 뜹니다. 요건 또 무엇이냐? 요것은 아주 넓은 길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 시내 가시면요, 아주 넓은 길들 참 많이 보고죠. 많이 보시는데 넓어. 폭이 20m, 30m 아주 넓습니다. 넓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내 가시면 건물 딱 보시면요, 튀어나온 게 없어. 안쪽은 많아. 그런데요, 줄 딱 보면 튀어나온 게 없어. 뭐냐, 건물들 환경정비, 줄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시군 구청에서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지면요, 4m까지 최대 범위 안에서 또 건축의 심의에서 선을 또 지정도 할 수가 있다. 요 목적은 뭐냐, 건물들 환경정비, 줄을 맞추어서 건물들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각종 보행자 통로라든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또 선을 또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적했지만 건축선을 지정해서 공고하면 이것도 건축선이야. 건물 넘지를 못해요. 하지만요, 이쪽의 법정선들은 사이에 대지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쪽 사이는 건축선 때문에 건물 넘지는 못하지만 요 사이의 토지 면적은 요쪽 뒤에 땅 주인 면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건물만 넘지 못하게 뒤로 물려라 라는 의미가 여기 딱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 건축선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관로 5번 보시면, 5번입니다. 5번과 6번 보세요. 6번, 큰 3번, 03번. 이런 건축선이 딱 발생이 딱 되었어. 그러면 건축할 때 보시면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따라서 건물 외벽과 담장은 넘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도로 지표 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다 합니다. 도로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 때도 넘는 구조일 수 있는데 이때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면 창문을 열 때도 넘는 구조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합니다. 이게 바로 03장에 큰 의미가 있는 바로 법령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한 단계 넘어가시면 이제 구조와 재료죠. 70페이지. 조금 장이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